네, 자리에 앉아볼까요? 예, 예, 예. 아니, 왜? 와우. 어, 자리에 앉아주시죠. 아, 네. 키씨, 네. 어우. 아니. 자, 샤이니의 네이버 V앱. 샤이니 비기즈 101이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네이버 V앱을 통해 생방송으로 샤이니를 만나고 계신데요. 네, 먼저 네.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빛나는 샤이니입니다. 아, 그럼 오랜만이니까 네. 각자 또 카메라 보고 한 분씩 인사도 또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온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태현입니다. 아, 네. 저 인사만 드리는 줄 알고. 소개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중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샤이니 민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키입니다. 여러분, 반응 네. 보고 있습니다. 이야. 와. 좋습니다. 네, 시청자분과 함께하는. 네. 네네. 좋네요. 사실, 저희가 사실 오랜만에 새 앨범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건데요. 네. 어, 인터넷 창을 열면 또 멤버들이 매일 보일 정도로 맞아요. 그동안 다들 열심히 활동을 했었거든요. 네. 어, 네. 어, 그간 좀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그죠. 네. 네. 그래요. 온유 씨는 어떻게 네. 지내셨나요? 네. 저 온유는요. 어, 요즘에 먹고 자고 먹고라는 먹는 방송을 하고 있어. 천직이네요. 네. 천직. 천직이래. 천직이네요. 와. 전투적으로 먹고 있어서 네.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사실 그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정말 먹고 자고 먹는 게 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이어서 제일 그냥 편했던 것 같아요. 너무 편하겠다, 진짜. 어, 저는 그 온유 형이 먹방을 잘할 거란 걸 알고 있었는데 네네. 그 정도로 잘할 줄 몰랐습니다. 아, 너무 근데 맛있게 먹어서 먹방은 근데 먹는 방송이잖아요. 네. 온영은 먹는 걸 잘하죠. 그렇죠. 아, 근데 방송은 잘 못해요? 아, 방송은 이제 네? 보통인데 먹는 걸 너무 잘해서 방송은 잘 못한다는 거예요? 방송은 보통 먹는 걸 잘하네. 정해줍시다. 네. 먹는 건 잘하는데 방송은 보통 네. 먹잘 방 정도의 방송인 것 같아요. 되게 어렵네 이게. 야, 보통 그러니까 먹잘 방보네요. 네. 방보. 아, 괜찮다. 먹잘 방보. 그러니까 예. 평균치가 그럼 더 예. 높은 거죠. 잘 먹으니까. 그럼요.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무엇이든 예. 먹어보세요. 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뭐 다른 멤버분 뭐 하고 지내셨는지. 전 요새 혼술남녀 보면서 지냈고요. 그리고 약간 먹는 방송도 이렇게 많이 찾아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온유 형이 나오는 이제 방송도 찾아봤고요. 사실 이제 또 제가 올해는 이제 프레셜 넘버로 이제 활동을 했었죠. 정규 첫 번째 정규 앨범 활동을 했었고 네네. 그리고 제가 일본에서 또 이제 사요나라 히토리라는 이제 첫 번째 미니 앨범을 발매했고요. 네. 이번 연도 바쁘게 지낸 것 같아요. 맞아요. 이번 연도에 되게 정규 앨범이 많이 나와요. 태민 군의 정규 앨범이 나왔죠. 네. 그리고 저의 정규 앨범이 나왔죠. 네. 샤이니의 정규 앨범이 나왔죠. 앨범. 야, 원 오브 원. 제 생각에는 이 원 오브 원이 정규 오브 정규 느낌으로 이제 이번 네. 연도는 되게 정규 앨범이 많이 나오는 그런 뭐랄까 상당히 좀 맞자? 해자라고 예.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낌없이 예, 예.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네. 앨범. 네네. 네. 네. 그럼 종현 씨는 또 나 정규 앨범 나왔고요. 네. 또 뭐 하셨나요? 그리고 라디오 계속하고 있고. 네. 그리고 숨 쉬고 있고요. 네. 그 정도. 예, 그 정도. 작업했잖아. 아 예.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작업 걸었어? 아니, 그게 아니고 어, 이것저것 작업을 하면서 네. 네, 많이 아 맞아요. EIC 그쵸. 한승으로 작. 곡 작사를 했었고 네. 그 외에도 좀 하고 있는 작업들이 꽤 있는데 네. 비밀? 뭐 아직 비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샤이니 앨범 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네. 잘했어요. 민호 군 같은 경우에 아, 저 같은 경우 올 초에 어, 영화도 찍었고요. 그리고 네. 또 첫 제 스크린 개봉 어, 개춘할망이라는 영화도 개봉을 했었고요. 아, 그리고 축하해. 또 예. 여기서 보신 분 저요. 온유 형 왜 안 봤어요? 저요? 같이 네. 보려고요. 아 그래요? 와우. 아 같이 봐. 로맨티스트네요. 로맨티스트. 어 좀 심쿵했어 방금. 예. 어. 저는 아껴뒀어요. 장면만 봤어요. 네? 내 장면만 봤다고? 아 그러니까 딱 부분만 봤어요. 사실. 아, 부분만 아. 봤어요. 네. 나 왔어. 자전거 잘 타지만. 오. 이거 안 봤는데 그냥 넘겨 짚은 거다. 아니야. 죄송합니다. 근데 그렇게 숲에서 막 둘이 만나는데. 아 그 스포하면 안 돼요. 아 그 얘기 네? 아니 이게 뭐가 중요한 내용이라고.
그 정도는 얘기해 줄 수 있죠. 맞아, 이 정도는 얘기해도 돼. 아니 그 영화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그건 좀 그래. 위험합니다. 그건 좀 그래. 예. 앞으로 또 나올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화랑이란 또 드라마도 찍었는데 사전 제작이기 때문에 네. 이제 곧 방영할 그죠?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부러웠어요. 네, 또 제 옆에 있는 키구는 요즘에 뭐를 남겨 다시 공시생 역할로 이제 굉장히 열연을 하고 계신데요. 긴급 공무원. 네. 오늘 밤에도 본방하니까 꼭 시청해 주시고. 네. 아 그렇군요. 네. 네. 남녀 역할로 나오시는 무슨 말씀이세요? 아, 혼술 남녀 네. 역할로 나와. 예. 알겠습니다. 저 맥주 역할인데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혼술하실 때 주로 어떤 장르로 좀 혼술하시는지. 혼술의 제격은 캔맥주죠. 아. 캔맥주 혹은 레드 와인 혹은 화이트 와인. 네. 뭐예요? 그게 뭐야? 캔맥주 혹은 레드 아니 소주 아니면 그럼 뭐, 어디서 위스키. 소주는 안 돼요. 어디서 아, 드시는데요? 소주는 약간 그 병을 다 비워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서 예. 절제가 안 되고 아, 또 소주는 하면 또 온유형이 혼술로 아, 저 또 네. 증류주 파 아, 증류주 근데 증류주 제가 굉장한 이 혼술로의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던 게 네. 이제 온유형이 집에서 혼술을 하고 있었는데 예, 예, 예. 혼술하는지 몰랐어요. 네, 네. 머그컵에 아 저기 잠시만요. 인터넷 방송이라고 다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아니 머그컵에 네 머그컵에 이렇게 차 같은 걸 마시고 있는 거야. 분위기 있게 또 머그컵 예. 그래서 아, 이 형이 굉장히 분위기 있다. 새벽에 혼자 차를 마시고 있구나. 얼굴이 살짝 붉으스름한 거예요. 근데 냄새가 약간 알코올 냄새가 나는 거예요. 형 혹시 이거 술이야? 했더니 어 소주야. 아. 소주를 멋있게 머그잔에 마시고 있더라고요. 죄송한데 죄송한데 제 근황 얘기를 가르칠 만큼 괜찮아요. 아, 그래도 근황 또 뭔가요? 뭐죠? 근황 뭐예요? 재밌던 거 감동했던 거 아니면 가르치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뭐랄까? 짜남. 짜남. 감동이잖아. 감동. 아무튼 저는 네. 일단 뭐 다 했고요. 네. 근황은 뭐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다 했어. 네. 일단 저희가 시작한 지 조금 됐는데 네. 이 뒤가 지금 너무 밝아서 예, 예, 녹화 예. 방송이 아닌가 하는 아~ 네, 지금 왜 뒤에 낮은 것 같나요? 라는 댓글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러면 저희가 약간 네. 인증 해볼까요? 지금 1을 해볼게요. 1?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잠시만요. 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다 보세요 여러분. 잠깐만요. 이게 지금 방송이 나간다는 거. 이게 편집이 안 됐다라는 거. 생방송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이런 말이 거예요. 편집이 안 됐다라는 거. 이렇게 재미가 없는데 편집이 안 됩니다. 게임 아니야? 2, 3, 아! 뽀뽀해. 아, 뽀뽀해. 뽀뽀를 왜? 아, 그냥. 아니, 근데 아, 한번 하라고요. 어떤 의도인지 다 알잖아요. 네, 조금 얘기했던 그렇죠. 네. 거는 네. 이게 생방이라는 걸 이제 또 증명하기 위해서 했던 그렇죠. 거고요. 그리고 또 PC 할 말 그렇죠. 있잖아요. 안에 또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하트 수가 지금 869,4905개가 됐어요. 와, 막말하는 거 아니죠? 92만 7,857그럼 356만 2,252 그만! 그만! 1943년 가슴에 두발 네 가슴에 한발 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이게 아, 다 방송이 된다라는 거 예. 정말 예, 네. 저희 음주방송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네. 네. 이게 다 생방송이라는 거 인증하는 그런 네. 어떤 네. 시간들이었다고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저희 샤이니가 완전체로는 V의 스페셜 방송으로 만나는 것도 처음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또 이번 앨범 컨셉이 또 복고고 네. 컨셉에 맞추어 특별 인사를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샤이니가 컴백한다는 걸 알리는 거죠. 바로 네. 댄스 신곡인. 이거 뭐 거의 X인인데요. 대단합니다. 네. 아니, 다들 너무 신날 것 같아요. 네, 방법 아시죠? 댄스 신곡인. 예, 예, 예. 여러분. 여러분 금방 못 보셨을 수 있는데 금방 댄스 신고식 말하실 네. 때 밑에 자막으로 댄스 신고식이 나갔거든요. 아, 그래요? 그거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댄스 신고식! 야! 야, 야, 이 효과 거의 뭐 제가 야. 초등학교 때 뽀뽀뽀 유치원 그쵸, 이, 예. 이때 야. 이후로 본 적이 없는 그런 폰트인데 와, 단색이 네, 다들 방법은 네. 뭐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제가 이름을 부르면 호명되시는 분이 컨셉에 맞게 멋진 춤. 아니, 멋지지 안 해도 됩니다. 네. 재미있거나 감동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가에 무언가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던 거면 그럼 됩니다. 자, 네. 그러면 음악 주세요. 피스. 와이자. 예! 자. 저 스타트를 끊을 사람은 샤이니의 춤신춘 왕 이승기! 아니야! 예! 아니야! 너 아니야! 너 아니야! 너 아니야! 예! 와 좋아! 와 잘해! 잘해! 와 싱글레인이다! 저거 싱글레인이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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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아 좀 옆에 자막도 나가고 춤신춘왕 춤풍 댄스 이런 게 좋겠다. 아니 왜 춤신춘왕 하니까 자기가 일어나려고 태민 군. 네? 왜 너가 왜 일어나? 넌 줄 알았냐? 야 이렇게 하니까 아까 짠 거 같잖아. 그래요? 너무 네네, 상황을 그러면. 너무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불편하니까 내가. 자 그럼 다음 노래 주세요. 네. 와. 야 이거 또. 와 굉장히 오랜만에 들었는데. 여기서 다 같이. 자 이 노래는 우리 희구. 잘 어울리는데요? 잘 어울려요. 오야야야 뭐야 이거 와 이거 꽃대 주잖아요. 야 이거 엑스맨이야 엑스맨. 와와와와 이게 어 정말 벚꽃 댄스를 아니. 약간 시대에 맞게 변형된 게 네. 얼음 패드 댄스. 얼음 패드 근데 얘기해도 돼요. 말씀하셔도 돼요. 인터넷 방송이어서요. 네. 아. 네. 아이패드. 전 아이패드 그게 얼음 패드라고 얘기해도 돼요. 그렇군요. 128기가 뭐라는 거예요? 128기인가요? 아니 이게 댄스 신곡이 사실은 어, 네. 엑스맨 뭐 그쵸. 이런 예, 예, 프로그램 예. 장미상장 유행하던 거예요. 기억하시나요 장미상장? 아 재밌었는데 산장 미팅 아 기억하시나요? 아 알죠 거기 산장에 모여서 다 같이 예. 어, 예. 아니 댄스 신고식 하면 브리트니의 톡식인데 아, 아, 뭘 왜 빠뜨리시고 자 이 분위기를 살려서 다음 예. 노래 주세요. 어? 이 노래는 어, 이 노래 이거 너무 이 노래는 바로 마이 타임 어 예 에마카레나 어, 어 잘해요. 잘해 잘해. 아직도 기억해요. 잘해 잘해. 써써 잘해. 마카레나. 여기까지. 정말. 아 심하네요. 아, 예. 제대로 복구네요. 네. 어, 마카레나까지 나오고. 분위기 이어서 한 곡 더 주시죠. 네. 어떤 노래? 노래는? 어. 아 그 노래 아닌가? 아아 아. 자 이 노래. 아. 우리 종현이 형! 아이야! 아, 야! 아, 야. 아, 아 뭐야, 야. 이거 스텝 뭐야? 표정. 어, 다리. 아, 잘한다! 어, 너 뭐야? 어, 이거. 어, 차상이 가면 뿌띠 종현. 뿌띠. 나는 너 뿌띠라네. 나는 뿌띠 종현. 신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좋습니다. 정말 탐탁치 않군.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 책임져. 예, 기범이 소스님. 짜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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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왜요, 왜요? 아이고. 아, 우리 뭐 축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아, 대단하네요. 아. 아이고 배야. 열기가 넘치는 자, 그의 편장입니다. 자, 그러면 아. 마지막 한 곡이 남았으니까요. 라스트 송 주세요. 자, 마지막 케빈 건. 야. 아니 와우. 혹시 켄타우로 쓰세요? 아니 등에 누가 들은 줄 알았네. 밑에까지 계속 내려. 어디까지 가려고? 대단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이고 땀나네요. 다소 격렬하게 저희가 또 인사를 드리긴 했는데 다들 뭐 괜찮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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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드셨나요? 아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어요. 네. 이것만 계속하고 싶네요. 아. 그럼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샤이니 비긴즈 원오브원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오늘 방송 타이틀이 샤이니 비긴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가 새로운 모습으로 새 앨범으로 여러분을 만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네. 샤이니의 정규 5집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오늘부터 시작하는 만큼 방송을 위해서 또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있죠, 있죠. 네, 샤이니의 정규 5집 원오브원 본격 스포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와. 네. 이번 앨범 소개도 직접 하고 신곡 라이브도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저희와 생방송 함께 하시면서 하트도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야. 네. 이게 댄스 신곡식이 굉장히 재밌었는데. 네. 핫해, 핫해. 굉장히 덥네요. 그러게요. 네, 벌써부터 이렇게 아니, 땀이 나는. 태민 씨 어쩌자고 니트를 그렇게. 이거 네? 잠시만요. 지금 네. 너무 혼자 너무 한겨울 아니에요? 네. 아, 저 좋은데요 지금. 깨물어지고 싶어 나. 초록매실.
네, 아, 두성모 씨를 누리시는 건가요? 아무튼, 아, 그래, 두성모 씨 캐릭터. 두성모 와서. 아, 네. 와,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성모 씨 본격적으로 다음 코너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샤이니의 새 앨범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번에 다양한 방법으로 이번 앨범 수록곡들을 미리 좀 소개를 시켜드렸잖아요. 네, 뭐 샤이니 스픽이라든지 네. 뭐 이번에 많은 새로운 프로모션들이 그죠. 있었죠. 뭐 인스타 저희 공식 계정도 활동하고 있고 예. 그렇게 네. 조금씩 티징을 해가면서 저희가 저희 수록곡을 직접 소개하기도 했고 네. 또 콘서트에서 그쵸. 신곡을 왕곡으로 몇 곡 들려드린 적도 있잖아요. 아, 그죠? 파격적이었어요. 네, 세 곡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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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미리 들려드렸는데 네. 잠시만요. 지금 반말하시면 안 돼요. 시청자분들에게 반말하신 거예요? 아니 다섯 곡이래. 되게 많았어요. 많았어요. 네. 자 그럼. 그냥 곡을 소개하는 건 저희 팬분들이 굉장히 식상하실 것 같아서요. 네네. 바로 스피드 퀴즈를 준비해봤습니다. 와, 이럴 수가. 아, 다들 스피드 퀴즈 아시죠? 스피드 퀴즈 알죠? 그거 거기서 하는 게임 아니에요? 그거 어디요? 어디냐? 가족으로 학관. 세렝게티. 왜? 세렝게티에서 스피드 퀴즈를 해요? 빠르니까요. 아, 무슨 소리야. 아, 알겠습니다. 가족으로 학관 그거지. 아, 짜장면 시켜줘. 아줌마 밥 주세요. 작작 좀 시켜 줘. 누구세요? 아 이런 예! 식으로. 우리 나중에 예! 한번 하자. 재밌을 것 같아. 예! 카메라 앞에 예! 공명이 예. 적힌 이제 종이가 있는데요. 멤버 한 명이 이제 뽑아서 네. 안에 적힌 지문대로 공명을 소개해 드리고 저희는 그 네. 곡을 볼 수 없고요. 아, 네. 제한 시간은 60초고요. 멤버들이 답을 맞추면 미리 듣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못 맞추면 미리 듣기를 듣지 못하는 건가요? 그거 제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아니 오늘 세상에 이렇게 빠르길 바라겠습니다. 예. 아, 뭐 어쩔 수 없이 뭐 네. 60초 안에 못 맞추면은 안타깝지만 네. 팬분들에게 아, 저희가 소개해 드릴 수 없고요. 그렇지만 뭐 저희가 뭐 금방 맞출 수 있는 거고 아, 뭐 60초라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한번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네. 우리 리더 온유 형이 아~ 해보는 걸로 하고 저 형이 하는 거 진짜 못 맞출 것 같아. 제가 가서 한번 뽑아. 제가 뭐 네. 온유 씨의 어떤 언어는 잘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눈을 감죠. 네, 네. 우리 눈을 감읍시다. 네. 자, 오. 네, 어차피 지금 모니터 안 나와. 아, 안 나와요. 안 나와. 보이실까요? 이걸 보면 안 되지 그럼. 그렇죠. 네, 제가 뽑은 곡은 이 곡인데요. 네, 설명해 주시죠. 몸으로 말을 해야 되잖아. 잠깐만. 야, 자기 예. 이름 부르고 얘기하자. 자, 준비. 시간은 어떻게 되지? 아, 제가 속으로 살게요. 예. 잠깐만. 속으로 샌데. 마음의 시계. 자, 준비. 시작. 정답. 예. 투명 우산. 아닙니다. 아, 저거 우산인데. 누가 봐도 우산 아니었나요? 저게 뭐야? 약간 좀 더 이렇게 돼. 뭐야? 저게 뭐야? 어머, 저게 뭐야? 정답 3배. 오, 정답 프리즘. 오 예. 오 예. 오 예. 잠깐만요. 예. 이런 망측한 일이 뭐 하신 거예요 방금? 이제 뭐, 우리가 네. 방학실에서 볼 수 있었던 예. 그 예. 프리즘을 몸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지금. 표현해 보려고 노력하다가 예. 약간 이건 이게, 어디서 나? 아 그게 세모 난 긴 아 예. 몸을 세모로 예. 만든 건가? 몸을 좀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예. 실패했어요. 아. 그래서 잡고 보는 형식으로. 자 그럼 저희가 공명을 맞췄으니까 음악을 플레이 해볼까요? 네 들려주세요. 와, 아, 처음 듣는 거구나. 또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종현이 형이 또 작곡에 참여한 그런 곡이라. 맞습니다. 네. 아, 노래 좋아요. 이걸 이렇게 들으면서 소개를 해드리면 되는 건가요? 사실 이 곡 같은 경우에는 네. 댄서블한 그런 곡이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고 샤이니의 색깔과 갖고 있었던 어떤 특징들을 가장 잘 표현해 보려고 작업이 진행된 것 같고요. 또 멤버들의 어떤 뭐랄까요 발음의 표현들이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나옵니다 이제 후렴 나옵니다 리드미컬 합니다. 여기까지 리드미컬 좋아요 좋아요. 다행입니다 첫 번째 곡을 문제를 맞춰서 저희가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럼 두 번째 멤버 태민 군이 네. 뽑아주시고요. 네, 뽑아주시고요. 아, 근데 지금 뽑아요? 예, 예. 네. 좀 빨리 맞춰드려야 네. 더 오래 나올 것 같아요. 네. 이 아, 노래가.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거. 네. 가시로 보여요. 말해요. 저기요. 태민 씨 비춰서 보여요. 그거 잘 안 보이는데. 가사로 말해요. 아, 네. 가사로 말해요? 가사로? 몸으로 말하는, 몸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요. 가사로 말해요. 그럼 너무 쉽잖아요. 그죠? 그럼 모르겠는 부분을 말해봐요.
본인 파트라든지. 쟤는 모르는 가사는 자기도 모를 거 아니야. 진짜. 들어와서 해주면 그렇구나. 안 돼요? 여기 앉아서? 어? 아니, 뭐가 있을까요? 잠시만요. 아! 가사를 꼭 말씀하셔도 되고. 우 베이비에. 예? 뭐? 우 베이비에. 그 모든 곡에 다 나오는데? 우 베이비에. 그럼 뭘까요? 일단 그 네 노래잖아. 드립 드랍. 우 베이비에. 엄마 어? 어디서 네 곡을 신곡하려고 이거. 드립 드랍. 건 뭘까? 예? 건 뭘까? 건 뭘까요? 아! 아! 조금만 한 번만 더 주세요. 건 뭘까? 우 베이비. 어, 키! 아. Don't stop. 오, 야, 정답이에요. 좋았습니다. 아, 김근모 씨 생각하고 있었는데. 긴 건 뭐? 그죠? 네. 네, 그럼 Don't stop 노래. 한번 들어보시죠. 네, 들어보시죠. 아, 이 노래도 좋아. 아, 이 노래? 이 노래는 정말 처음 지금 공개되는 노래예요. Yeah, yeah. 누가 뱉은 건 뭘까? 저거 봐, 자기 파트였어. 아, 건 뭘까? 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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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뭘까? 이거구나. 건 뭘까? 이 노래 좋아. 굉장히 몽환적인 네. 노래고 또 이 노래는 또 저희 종현이 형이 또 작사에 또 참여하고 그죠. 저와 키군도 작사와 이제 랩메이킹에 참여한 그런 곡입니다. 맞아요. 와, 상당히 차이니의 어떤 그간의 많은 이야기들을 네. 정신적인 어떤 브리칩 혹은 음악을 하면서 느꼈던 어떤 무거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잘 표현이 된 가사가 아닐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스피드 퀴즈 순서는요? 저희 종현이 형님 알겠습니다. 뽑아주세요. 제가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네. 자, 뽑아라 엑스칼리버. 저희 잠깐 뭐 어차피 안 보이니까요. 안 보여요. 네. 모니터 저거 하는 순간 모니터를 꺼가지고 어우 따뜻하네요. 따뜻한가요? 그쵸, 따뜻하죠. 됐나요? 그쵸. 아까처럼 그렇게 입으면 저는 그림으로 말해요. 그림으로 그 앞에 스케치북과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은근히 그림 잘 그려. 제가 여기서 그려드리면 되는 건가요? 예. 아, 위에 앉아서 자, 준비 시작하시고요. 그리시면 됩니다. 자 준비 한 5초면 되니까 준비 시작. 1, 5, 끝. 아, 못 그렸네. 아니 다 그렸습니다. 아 그래요? 다 그렸습니까? 와 보시면 어떤 곡인지 바로 생각이 나실 거예요. 아니 이게 잠시만요. 아 기억이 안 나세요? 여러분 혹시 유희열 씨 노래인가요? 스케치북? 그것은 아니고요. 네, 유희열 씨는 노래가 스케치북이라는 곡이 없긴 합니다. 프로그램이지 이거. 프로그램이죠. 좋았어. 예, 괜찮으세요? 자, 그렇다면 야, 온유 씨. 예. 이 그림을 보면 어떠한 고뇌 그리고 어떠한 내용들이 생각이 나시는지. 야채. 야채라니요? 무. 무? 아, 무. 무요. 예. 아, 없을 무. 무라고 하면 또 흰색 그런 야채잖아요. 근데 그 무라는 그 야채가 예? 사실은 아니 투명한 이런 어떤 무언가로 딱 가득 차 있는데 빛이 굴절돼서 흰색으로 보이는 거라고 합니다. 다이아몬드! 아니 무슨 소리야. 자, 뭘까요? 제가 금방 힌트 좀 드렸어요. 야 네가 자꾸 방송 보통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노력하잖아 지금. 아 제가 지금 금방 말하면서 은근슬쩍 또 힌트를 드렸습니다. 네 이거 뭐 다 알 것 같은데. 네 뭘까요? 자 40시간 거렸대. 하나 둘 셋 투명우산. 네. 아 네. 정말 대단했죠. 예. 네. 투명함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이걸 제가 해냅니다. 아 일단 곡을 좀 먼저 소개해 드려 볼까요? 예예. 네. 이 투명우산이라는 곡 같은 경우에는 예, 상당히 감성적인. 네. 제가 눈물을 팡팡 쏟은. 왜요? 예? 왜 울었어요? 피아노 소리가 너무 슬프더라고요. 눈물이 이렇게 제가 감성적입니다, 여러분. 참. 그렇군요. 대단하죠? 일단 네, 저도 개인적으로 투명우산 너무 좋았는데요. 예? 그 뭐지? 약간 개성 있는 저희 멤버들의 목소리가 되게 잘 담긴 것 같고 그리고 그 약간 파트 프레이즈가 좀 많이 넓잖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약간 지금까지 있었던 곡들 중에서 가장 멤버들의 개인을 잘 살린 노래가 아닐까. 본인 파트 녹음이 잘 된 거 아니고요? 아니요, 저는 키형 파트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랩에서 갑자기 아니, 공개도 않는 노래를 그렇게 그냥 무대를 한번 했었어요. 무대 그 부분을 그러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거죠. 네, 그렇죠. 랩을 하다가 갑자기 랩을 하다 그림을 그리죠 이렇게. 대단한 깜짝이야. 아유 파페라 가슴. 사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 모습을 안 보여드릴 수 없잖아요. 아 네. 그렇죠. 키군이 이렇게 또 열창을 하는 모습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이 곡은 라이브로. 아 제가 지금 금방 막정한 거예요. 제 마음대로.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이 곡 네. 라이브로 들어보실 수 있다라는 거. 뻔뻔한 우연히 왠지 인이어가 준비되어 있을 것 같네요. 우연히 인이어가 준비되어 있고 어떤 영상이 지금 5분짜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간 저희는 인이어를 차고 마이크를 들고 다시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우연의 일치인데요. 예예.
그 마이크와 인이어를 차고 오기 전에 종현 씨가 가셔야 된대요. 아, 네. 아 노래를 부르고 라이브 끝나고. 아 그러면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노래를 부르기 전에 이제 팬분들 그리고 V앱을 시청하시는 아, 네. 분들을 그래요, 위해서 그래요. 마지막 인사를 짧게나마. 네. 아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제가 끝까지 참여를 했어야 했는데 또 네. 이후에 또 12시에 푸른밤 종현입니다.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찾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전에 라이브를 들려드리고. 또 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빠져서 세팅을 한번 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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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현 씨 먼저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투명우산 아니요. 네. 저 노래 부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라이브 들려드리기 전에 저희가 짧게나마 영상 네, 영상 볼 거예요. 네. 보내려고 하지 마요. 나 노래 부를 거예요. 종현 씨 가시면서요? 잠깐만요. 보내드리면서 어이없어. 저기요. 노래 한다고요. 방송을 보통으로 하네. 어이없어 되게. 형 이제 아니, 이거 끝나고 이제 뭐라고 한다고 너 왜 그래? 아이 그지. 아, 좀 여러... 기다려줘 할 말이 있겠지. 알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슬퍼서 못 하겠어. 자 그러면은 짧게 영상 하나 먼저 보시죠. 웃으면서 웃으며 간다고 또 이제 잊어가던 내일도 눈을 쓰리 굳이 말자고 그렇게 넌 할 거라고 오늘 어둠 밤하늘 위로 구름이 별을 가리고 막지 못한 리비도 내리고 마지막 인사를 대신해 내민 투명한 우산에 잊지 못한 너의 뒷모습도 가릴 수가 없는 걸 아직까지 믿을 수 없는 이 결과 엉켜있는 맘을 풀 수 없는 건가 자책하지도 미워하지도 자칫하면 공기마저 외면되는 복잡한 이 상황 너의 뒷모습을 머릿속에 남겨 지워지지 않은 깊은 곳에 너란 이름 새겨 눈을 감는 이 시간도 내겐 아까워 앞을 가리는 이 비가 투명해서 고마워 죽어 흐려져 넌 흐려져만 가도 오 나는 시간에 널 맡기고 세월 속에 전부 맡기고 고마운 날 만나자도 오늘 밤하늘로 구름이 별을 가리고 막지 못할 리비도 내리고 마지막 인사를 대신해 내민 투명한 우산에 잊지 못할 너의 뒷모습도 가릴 수가 없는 안녕이라는 사과 여행을 위한 거라면 네 뒷모습에 내가 담담했더라면 그 뒷모습에 안녕이라고 작게 말하고 눈물인지 뭔지 비가 와 다행이라면 아름다운 우릴 기억했나 마음만의 추억 갖고 기다려 웃음에 나를 보낸 곳은 지금 널 기다린 난 믿어 오늘 어둠 밤을 위로 구름이 별을 가리고 막지 못한 일도 내리고 비가 내리고 못한 너의 뒷모습도 가릴 수가 없는 걸 한참을 그렇게 나홀로 우리 이별을 그리고 멈추지 못할 일이다 내리고 젖어드는 이 그림 속에 나보다 한 발 더 먼저 너의 새 첫발을 내딛고 멀어져가 날 두고 네. 네. 진짜 마이크를 내려도 되는 건가요? 네. 아, 네. 네. 핀 마이크. 저는 그럼 네. 아, 제가 이제
들어가잖아요. 네. 네. 여러분들의 마이크와 인이어를 제가 받아서. 아, 그래요? 어, 음향팀 김범씨. 예, 예. 네. 예. 아, 김범씨. 아, 이거 캐리어도 있고. 아, 김범씨. 예. 네. 아, 예. 이쪽에다가 제가 받아서 가겠습니다. 누가 보면 연출된 아니, 상황인 줄 알겠어. 저, 노이즈가 좀 심한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노래하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예, 맞춰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라이브 할 땐 제가. 네. 리버브는 괜찮으셨어요? 네. 넣지도 않고 뭘 괜찮으셨냐고 물어보고. 당황스럽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라디오 화이팅! 12시에 푸른밤에서 봬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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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 자, 그러면. 아, 네. 아, 자, 이제. 한 번씩 땡길까요? 이거, 네, 이것도 이제. 가져. 네, 안 되겠다. 자 이제 종현 형이 네. 이제 퇴장을 했으니까요. 또 저희끼리 남은 방송을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듣고 오신 곡은요. 아유 뭐야 뭐야. 의자 가시려고요. 아이고. 아니 형 하세요. 하나만 정신 챙겨가 정신. 아, 아, 아. 원래 안 갖고 와서요. 예. 원래 안 나갈게. 예. 네. 들어가세요. 네 조심히 가세요. 네. 네. 아 저희 투명 우산까지 이렇게 네. 라이브로 그렇습니다. 첫 공개했습니다. 네. 또 반응이 네. 어떤가요, 키군? 지금 장난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 네. 언어로 들어오고 있는데 네. Chinese perfection, kiss rap, mean a high note라고 하고 Oh my god, kiss neck, 댄서기를 들었다. 진기 냉진기 최고. 냉진기가 뭐예요? 냉진기가 뭐예요? 라솔시레 도시파? 또 뭐 없나요? 민호 오빠 노래 잘한다. 아유, 감사합니다. 비 오는 소리 좋다고 하시고 주룩주룩 진기 오빠 사랑해. 어 사랑해. 어디서 없네요. 이런 애들이? 어 태민 군 얘기는 없나요? 잠시만. 태민 군 무릎 예뻐요. 아니 아까 앞에 네. 저기 끝나셔가지고 제가 위에 좀 올려야 되거든요. 어, 잠시만. 아, 그래요? 네. 아 그냥 아무거나 내려가겠다. 어 태민아 너무 고마워. 항상 사랑해. 그게 뭐예요? 네? 아 저한테 아, 있어요. 진짜요?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아니, 그 아까 또 태민 군 거 하나 또 있었잖아요. 나의 최애 태민 있다니까. 아, 아. 아니 뭐 거짓말 보지도 않은 소리. 아, 내 사랑 태민 써 있네. 있다니까. 아. 네, 아무튼 네, 아직 소개해드릴 곡이 또 네. 남았으니까요. 계속해서 가볼까요? 그러면은 네, 저 해볼게요. 네 키군이 네. 어, 스피드 퀴즈 맞아 진행해보겠습니다. 네. 어 그래요. 자 모니터 꺼진 거죠? 네. 어 알겠다. 어. 아니 보여드렸어요? 보여주셨나요? 네, 아 보여드려야 되는 거. 네. 아니 자기만 보면 어떡해. 어 이거는 어. 딱히 제가 안 나왔어도. 예. 예. 1초 미리 듣기라고. 1초 미리 듣기. 아 네. 아 제 육성으로 아니면 음원을 1초 미리 듣기라는 거예요? 아 그럼 일단 음원으로 네. 미리 1초 미리 듣기를 한번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그럼 음악 주세요. 아 이게 그냥 이게, 육성으로 아, 할 걸 그랬어. 그러니까요. 육성으로 할 걸 그랬어요. 아유, 그러니까, 네. 육성으로 해주세요. 안 들었다 치고. 여러 가지가 탐탁치 않구만. 자체 편집. 여러분들도 다 못 들으신 네네네. 겁니다. 네네. 아니 그러면 그냥 딴 노래 할게. 아, 딴 노래 할게? 네, 노래 좀 많잖아요 우리가. 네. 네. 1초 미리 듣기로만. 네. 잠깐 안 했던 노래가 뭐가 있지? 잠시만요. 기대돼. 새로 시작한 노래 있잖아요. 이게 엄청 재밌어요. 이 뭐야? 미칠 듯 사랑했던 이거 아니야? 이거? 어 아니다. 처음을 해야겠다. 네. 이거 알 수도 있는데 잠깐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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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닌데 나왔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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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베이비. 아, 아니야. 아,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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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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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사랑해. 아니, 왜 모르겠어, 이거를? 저건 우리 노래가 아니잖아. 안 했던 거 중에. 안 했던 거. 립스틱도 제외해야 돼. 네. 네. 자, 우리 매니저 형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아. 네. 내 순돌마. 어, 빨리 빨리. 네. 그럼 뒤에 거까지 할게. 그럼 네. 이건 맞추는 거야. 아 오케이. 내 세상도 양보한 너. 아니 이거 진짜 모른단 말이야? 네. 아니, 너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 노래 야, 자체가 굉장히 진짜로? 내세적이에요. 어? 내세? 이 중에 아 이렇게 안 하는 사람 있나 보자 내가. 내 세상에 이거잖아. 어? 그거는 보여준 적 있잖아요. 어? 방금. 자 정답 슬굿. 아 이거지.
필굿이야. 오늘 안 했잖아. 아, 수록곡으로. 오늘? 자 그럼 필굿 노래 아, 좀 들어볼까요? 아, 태민 씨 생각보다 허당기가 있네요 라고 거짓말 하지마 댓글이었죠 댓글 거짓말이야 진짜 아, 저희가 이 노래도 콘서트에서 네. 아, 팬분들 앞에서 또 퍼포먼스와 함께 보여드렸고 또 얼마 전에 저희가 그 EDM 페스티벌이죠 백드럼이란 네. 공연에 나가서도 네. 있죠 아, 그러네요 몰라서 미안해 또 스펙트럼이랑 공연에 나가서도 저희가 또 이 신곡을 공개했었죠. 네. 굉장히 후렴 부분이 신나는 그런 그쵸? 곡인 것 같아요. 약간 80년대 레트로 이제 사운드와 현대적인 일렉트로가 약간 좀 잘 어우러져서 이제 필굿이라는 노래가 나왔는데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 파트 있잖아요. 서울을 네. 몰랐던 곡 나오는데 네. 그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 네, 한번 들어봐 주세요. 나온다. 5, 7 약간 여기 제가 처음 들었을 때 느낀 건데 약간 웨스트 라이프 느낌이 막 나지 않아요? 아, 멜로디 라인 그치, 약간 좀 네, 네. 서쪽인 희망이 네, 뭔가 있는 희망 메시지를 전달하는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아, 네. 그래요 네. 네. 의자 치울까요? 아니요 치우지 마요 원래 그 치우는 전문이 종현 씨인데 네. 봤기 때문에 아 조금만 빨리 진행해 주세요 네. 어? 이거 아니네? 기대된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럼 이거 네 왜요? 저희가 못 들려드리는 곡도 있는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거죠. 저희 다섯 명이니까요. 아닌가? 나올 때까지 다. 자, 보셨죠, 여러분? 아. 자, 이거는 그림으로 말해요네요. 네, 그림으로 그림. 말해요. 제가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펜 혹시 펜 이거 옆에. 네, 네. 자, 쉬우실 수 있어요. 이거 이게 약간 네. 그 시간 제한 없네요? 직사각형. 이걸 빨리 맞춰야지. 많은 노래 곡을 좀 길게 들을 수 있어. 거기 정답. 정답. 상수.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정답 시프트. 아 정답. 헐. 괜찮죠? 엄청난 그림 설명 아닙니까? 아 대단한데요. 빠르고 쉽고 아, 간단하게. 예. 아 네. 대단하네요. 여기 어디예요? 좌판에서 시프트. 여기 어디예요? 아, 시프트. 시프트. 네 시프트 노래 주세요. 센스 있어라. 네. 아유. 아유, 네. 대문자로 바뀌었네, 그려. 그러죠. 아, 이 노래는 또 저희 뷰와 메리트노 뮤직을 써준 런던 노이즈와 켄지 작가님이 함께 네. 곡을 써준 곡인데요. 저희 멤버들 다 아마 너무 좋아하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네. 데모 딱 들었을 때부터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그런 곡입니다. 이건 또 제가 또 차이니스 픽에서 소개해드린 노래예요. 그쵸, 맞아요. 약간 좀 더 설명해드리자면 약간 매혹적인 그 멜로디와 이제 신디사이저와 그 딥베이스가 굉장히 또 돋보이는 노래이고요. 뭐랄까요? 약간 저는 뷰 느낌도 살짝 좀 가미돼 있지만 네. 좀 더 뭐랄까요? 더 깊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시프트 같은 느낌이죠. 네. 시프트가. 시프트. 아유, 죄송합니다. 예. 네. 너 방송 막 하는구나. 너 방송 막 해. 보통이라도 해서 다행이다. 보통은 했잖아. 여긴 보통? 넌 막. 이제 땀이 나요. 더워서 그래. 아, 그러니까 원래 머리가 뜨거워지면 약간 네, 사람이 약간 오락가락해요. 그래요. 남은 저 두 개도 마주 하나요? 저희? 마주 해볼까요? 그러면은 했던 순서대로 보통 네. 이게 보통으로 방송하시는 온유 형이. 네. 자, 보통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사로 말해요. 네. 자, 가사로 보셨습니까? 가사 자 가사로 가사. 말해요 가사 네. 한 글자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두 글자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네 개 네 개 네 개요? 아 너무 바로 맞추 재미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를 거예요 오케이 아 진짜요? 빰빠닷다 So amazing 정답 So amazing 아니고 So amazing 정답 So amazing 아니고요 So amazing 되게 기분 나빠 정답 맞나요? 맞습니다 노래 주세요 어떻게 맞췄대? 어떻게 맞췄대? 모르겠어요 그럼 들려 빰빰빰 이거 한 거 아니야? 빰빠닷다 였는데 빰빠닷다 둘이 통하는 뭐가 있나 봐요 굉장한데요? 보통 하는 사람이랑 막무가내 해줘 빰빠닷다 아 이건 사실 이거 가사가 아니잖아 아 이건 또 저희 이제 앨범에 또 스페셜 트랙으로 들어간 노래인데요 또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저희 리더 온유 형이 직접 가사를 썼잖아요 또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예를 들면 저희가 무대
를 할 때 팬 여러분들 가장 가까이 만나서 손떡도 칠 수 있고 약간 하이파이브도 할 수 있고 그런 느낌을 담아서 우리가 함께 물결이 돼서 함께 즐기자 뭐 이런 식으로 가사를 써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덕분에 뭔가 되게 저는 현장에서 팬 여러분들이랑 소통이 되게 잘 됐던 것 같아요. 오! 네. So amazing. 네. 자 그럼 방송을 맡아는 태민이가 마지막 남은 거 네, 마지막 남은 거 막 뽑아 주세요. 네. 아이고 마구마구 표현해 네. 주세요. 아, 저 그거 몸으로 가려 주세요. 저희가 보이지 않게. 네. 어떤 걸로 하는 건가요? 네. 1초 미리 듣기인데요. 1초 미리 듣기. 네. 태민이 할 필요 없었어요. 네. 그러면은 육성으로 해 주세요. 아까 그거 너무 쉬웠으니까 육성으로. 근데 조금 생각해야 돼요. 육성으로 치다. 정답! 정답 알겠죠? 이거 닉네임!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해야 재밌어요. 그렇죠. 아, 맞다. 네, 이거 닉네임 노래 들려주세요. 아쉽네. 아쉽다. 아, 와. 나죠. 땀땀. 이거 어떻게 거기 할 생각을 하냐. 야. 브르렁. 이런 거. 이거 방송 잘하네요. 이런 거 해야 돼. 브르렁. 잘하네. 이런 노래. 아, 그죠. 또 네. 이 곡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해주세요. 네, 이 곡은 밴드 사운드가 돋보이는 재즈한 곡이고요. 네. 또 더티룩스라는 스웨덴 밴드 팀에서 베이시스트가 있어요. 헨릭 린더라는 친구가 베이스를 직접 쳐줘서 곡이 풍부하게 표현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평소에도 영상 보면서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하던 친구들이었는데 같이 활동이 아니죠. 작업. 같이 작업하게 돼서 굉장히 즐거웠어요.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네. 저희 네. 수록곡 미리 듣기를 하고 오셨는데요. 네. 아 저희가 이렇게 거의 모든 수록곡을 들려드렸는데 네. 빠진 곡이 또 있잖아요. 마지막 한 곡이 또 있죠. 그죠. 맞아요. 제가 아직 한 곡을 못 들었어요. 네. 그 한 곡이 바로 저희 타이틀 One of One인데요. 아, 네. 아, 팬분들께서 굉장히 오랜만에 선보이는 정규 앨범 타이틀곡인 만큼 저희도 진짜 긴장이 많이 되는데요. 그러네요. 그러면 뭐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네. 이번 샤인 정규 5집 타이틀곡 One of One입니다. 일단 12시 공개해요. 설레요. 또 저희 타이틀곡 One of One 같은 경우에는 뉴잭스인 장르고요. 펑키한 리듬에 굉장히 부드러운 R&B 선율이 어우러진 그런 레트로한 감성을 담은 곡이고요. 저희가 굉장히 1년 반 만에 나오다 보니까 준비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께 어떻게 다가갈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노래 정말 미리 듣기네요. 아 정말 뭔가 아쉬워요. 자 여기까지 들려드렸고요. 완곡은요 오늘 자정이죠. 12시에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저희의 앨범 모든 곡뿐만 아니라 저희의 뮤직비디오까지 오늘 공개가 되니까요.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1시간 좀 남았나요? 네네네.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네 1시간 좀 안 남았을 텐데 여러분 모두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약간 좀 댓글 좀 더 읽어주세요. 미친 듯이 사랑해. 그런 말 없는데요? 그런 말 없는데요? 계속 없는 거 읽으시는 거 같아요. 아니 있다 해 약간 그냥. 댓글 제조기인가요? 네. 네. Why you are so cute 있잖아. 네 그건 나, 있었어요. This 근데... is my type of music. Loving the dance move. So amazing. I wish I could meet you guys in person. 근데 아까 미친 듯이 사랑해는 없었잖아요. 그냥 넘어가. 이분도 방송 막하시네요. 그러네요. 아니 근데 지금 어쨌거나 네. 신난다는 거랑 기대된다는 네. 의견이 지금 반반씩 있고요. 네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느 쪽이 더 세죠? 신난다와 기대된다? 사랑한다는 얘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사랑한다가 더 많고 슬프게 네. 들리는데요. 왜요? 왜요? 그게 아니에요. 약간 느낌이 감정을 담아서 사랑한다는 얘기가 더 많은데요. 약간 느낌이 슬펐어요. 네. 좋아해요. 네. 브라질이랑 멕시코랑 일본이랑 스페인이랑 막 다 보고 있네요 지금. 와, 글로벌하게. 네. 글로벌하게. 터키. 또. 좋습니다. 전 세계에서. 네, 저희 샤이니의 정규 5집 수록곡을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또 아쉬운 소식을 하나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엔 저기 그렇게 씨가. 얘기하니까 되게 심각한 얘기 같아요. 이번엔 키씨가 가셨습니다. 아니 안 가셨어요. 안 가셨네요. 네. 이번엔 키씨가 아직 채 안 가셨어요. 이렇게 될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키씨가 또 네. 뒤에 스케줄로 인해서 네. 좀 미리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또 네. 맞아 좀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 드라마 하고 있어가지고 네. 혼술 남녀가 생방이라 지금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키씨 보내드리면서. 네, 그럼 키씨 혼술 남았거든요. 키씨는 특별히 이쪽으로 네. 나가시 말고 네네네. 여기 창문으로. 네. 아니 생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생방 여기 금방이에요. 금방 1층으로 쑥 내려가요. 아, 그래요? 네. 보험은. 아 보험은 그 SM 엔터테인먼트. 알겠어요. 알겠어요. 아무튼 저는 네. 네, 혼술 남녀 촬영 있어가지고 가봐야 될 것 같은데 11시 TV에. 본방사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12시에 종현이형 라디오를 켜놓고 저희 음원 공개와 뮤비를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네.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고마워요. 네, 키군도 네. 의자 들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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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원래 네. 직접 이렇게 치우는 네. 시스템이 돼요. 이런 거예요? 네, 이런 편하죠. 네. 네. 조심히 네. 들어가시고요. 감사합니다. 잘해요. 아쉽네요. 키군 그 가시기 네. 전에 네. 그 유행어 있잖아요. 네. 그거 한번 해주고 가세요. 뭐 띠로리? 아, 띠로리. 제대로 시작! 띠로리! 네, 가세요. 고마워요. 네. 뭐. 네. 가세요. 네. 네? 아쉬운데? 아쉬우세요? 이런 거 하나로 두고 갈까요, 좀?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그거 두고 가려면 셔츠 이렇게, 벗고 이렇게 두고 갈까, 이렇게? 셔츠 벗고 가세요, 셔츠. 아, 됐어요, 갑니다. 예, 알겠어요. 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고생하세요, 안녕. 이제 저희 셋이 남았네요. 네. 그러네요. 이러다 한 명 더 가는 거 아닌가요? 가위바위보 할까요? 두 명이 갈까요? 그것도 재밌겠다. 한 명 남겨놓기? 마지막에 가위바위보 진 사람이 한 1분 동안 마지막 인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너무 힘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왠지 온유 형이 걸릴 것 같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일단 같이 있어주세요. 자 그럼 저희 곡까지 이렇게 미리 들려드렸는데요. 아 좀 오늘은 또 저희가 좀 고민을 사실 많이 했잖아요. 어떤 고민을 네. 했죠? 본격 스포 방송이니까. 스포가 어떤 것의 줄임말이죠? 스포가 줄임말이었어? 스포일러. 아 스포일러. 아, 아 그러네요. 아, 스포일러를 예. 없앴네요. 예, 예, 줄임말이 예. 아니죠. 없앤 아, 말이죠. 지금 스포 방송이라서 여기가 굉장히 따뜻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우 더우시겠네. 네, 아무튼 네 스포일러가 빵빵한가봐요. 본격 스포 방송이니까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정규 5집 앨범인데요. 네. 그 뒤에 있죠. 이렇게 아직 발매되지 않은 저희의 앨범입니다. 저 이번에는 저희가 좀 특별하게 네. CD뿐만 아니라 지금 온유 형이 들고 있는데 테이프까지 좀 복고 그 레트로 감성을 좀 담아서 저희가 준비를 이것도? 해봤는데요. 한번 저희가 열어서 좀 볼까요? 네, 테이프 네. 버전인데요. 태민 군이 봐주세요, 이거. 네. 네. 아. CD랑 테이프 한번. 일단 이거 공개는 되려나? 이거요? 좀... 네, 인터넷에 이미 공개가 되죠. 이거예요? 벌써? 저희 가족 사진이요? 네. 정말요? 진짜로? 아니요. 그럼 제가 그럼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사진이 다섯 개인데요. 그 중에 하나만 제 딱지 중에 하나. 예, 태민 군의 가족 태민 군입니다. 네.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아무튼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또 약간 좀 안을 좀 더 보여드리자면 네. 이게 뭔가 어떻게 저도 지금 진짜 모르겠다. 처음 보는 거예요. 와,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도 뭔가 굉장히 아 이거 진짜 갖고 싶어요. 네. 색이. 빨간색, 초록색으로 네.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들어있습니다. 주위에서 네. 굉장히 이번에 테이프가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그 테이프를 어디서 살 수 있냐 이런 네.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근데 또 테이프가 여러분 한정 판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구입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치열하게 저도 한번 사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이번에는 또 이 CD에 아까 태민 군이 한 장 이렇게 보이셨는데 네. 원래 저희가 팬분들을 위해서 포토카드가 제작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 CD에는 이제 태민 군이 아닌 이제 종현이 형의 이제 그 사진이 들어있는데 네. 이제 뭘 이걸 다 공개하면 안 되니까 아 이게 포토카드가 이 포토카드가 여러분 되네요. 이게 딱지 형식이에요 이렇게 다 그래서 귀여워. 제가 하나만 떼서 보여줘 이렇게 떼면. 여러분 추억 돋는 딱지입니다. 딱지. 종현이 형이 멋있는 척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멋있죠. 근데 이렇게 한 장 한 장 이렇게 딱지가 여러분 CD 안에 들어 있으니까요. 약간 홈쇼핑 느낌인데요?
맞아요. 자랑하는 거예요. 앨범 자랑 방송. 네. 앨범 자랑 방송. 앨범 자랑 방송. 자방 자방. 스포였잖아요. 스포 플러스 자랑. 오케이. 네, 이런 것도 들어 있다. 네. 자방 자방. 빠빠라빠빠라빠빠라밤. 자방 자방. 네, 아무튼 저희 네. 앨범 카세트도 조금 더 보여주세요. 안에 그 사진이라던가 네. 이런 것도 조금 더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자, 카세트. 오, 정말 옛날식이에요. 이렇게 쭈루루룩. 그리고 사진도 들어있고요. 가사가 같이 써져 있어서 뭔가 굉장히 옛날을 추억할 수 있는. 그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테이프를 들으신 게 어떤 아티스트의 테이프였나요? 저는 H.O.T 선배님의 앨범이었어요. 근데 마지막이 아니고 제일 처음 들었던 그러니까, 가장 먼저 기억나는 앨범이 육각수 선배님이었어요. 흥국아 기가 막혀. 혹시 아십니까? 아 혹시 설마 그거 흥국... 아이고 성님 동생을 나가라고 하니. 어 잘하시네요. 네. 아, 더워요. 네. 아 그래요? 예. 아 스포일러 방송이라. 아 잠시. 예 저는 땀을 좀 닦아야겠습니다. 네 땀을 좀 닦고 오세요. 태민군 혹시 테이프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사실 이제 G.O.D 선배님들의 길 앨범과 이제 또 B 선배님의 그 태양을 피하는 방법 그 앨범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 카세트 테이프로 막 반복해서 집에서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테이프가 늘어질 정도로 예. 네. 테이프를 많이 들었다고. 저도 그렇게 들었었어요. 예. 저도 그러니까 저는 그 음악 테이프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네. 옛날에 영어 듣기 하려고 초등학교 때 감았다 켰다 감았다 켰다 감았다 이거 많이 했거든요. 그 사실 이거 모범생이었던 거를 강조하고 싶은 건가요? 아니 모범생이었던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때 너무 하기 싫었는데 어떻게 숙제해야죠. 축구 해설 테이프 아닌가요? 아닙니다. 영어 테이프였습니다. 아... 네 이렇게 저희가 앨범까지 좀 자랑하는 시간을 가졌고 특별히 이번에는 CD뿐만 아니라 테이프가 네.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방금 앨범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 또 그냥 뮤비도 그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정말 사실 오늘 많은 걸 보여드리네요. 그죠? 네. 원오브원 또 티저 영상이 또 저희가 공개됐잖아요. 그냥 따끈한 영상인데 티저 영상 같이 보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그럴까요? 그럴까 봐요. 네. 티저 영상 보시죠. 보시죠. 아 모델분들하고 함께 네. 했죠? 와, 여기서 티저곡인가요? 아니요 티저 아니요, 나왔죠. 티저는 나왔어요. 그래서 관심 좀 가져주세요 샤이니의 태민군. 제가 이렇게 방송 막 하지 마시라고요. 죄송합니다. 일단 되게 좋네요. 아, 어떤 면이 좋았죠 태민군? 전 지금 처음 보는데요. 예, 예. 아, 그러면은 네. 태민군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예. 한 번 더 들어주세요. 시작 보시죠. 좀 짧으니까 유심히 보세요 태민군. 예. 네. 저런 티저였어요. 아. 알록달록 하고요. 네. 알록하고요. 이제 태민군이 갑자기 막 신나서 춤춰요. 와우! 어우, 그죠? 오, 네. 예. 네. 어떤 감정으로 춤췄어요, 그때? 저 때요. 그냥 네. 신나게 뭐, 그 감독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네. 나이트 클럽으로 가보진 않았지만, 네. 뭐, 클럽에서 놀듯이 한번 이렇게 막 계속 놀으라고 네. 말씀해주셔서, 제가 본 간접적으로 경험한 그 나이트 클럽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춤을 추면서 놀았던. 네. 굉장히 크레이지했어요, 저 때. 예. 네. 멋있었어요. 뒤에서. 아우, 진짜 네. 고마웠어요. 고마웠어요. 아니 나 지금 처음 얘기하는데 고마웠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고맙지 않은 건가요? 알고 있었어요? 네. 아, 네. 네. 관심법 있네. 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네. 그렇습니다. 네. 저 때 모델분들이랑 함께 촬영을 했었는데 맞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몇 분이나 계셨었죠? 그때 제 기억으로 25분과 모델 네. 25분과 함께 했는데 네. 굉장히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네. 보통 저희가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는 이제 여자 댄서분들이 촬영해주거나 남자 댄서분들과 함께 하는데 네. 모델분들과는 좀 처음 해보다 보니까 모델분들이 이렇게 안무해주시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같이 노는 부분도 있고 그랬는데 네. 네. 그런 게 조금 뭔가 신선하고 재밌었던 뭐 이번 뮤비 촬영이 아니었나라는 네. 생각이 그죠. 듭니다. 그리고 뮤직비디오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옛날을 추억할 수 있는 것들이 요소들에 많이 네. 껴져 있어요. 정말 저기서 딱 보이는 거는 하얀색 배경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하얀색 네. 배경에서 우리끼리 춤을 춘다던가 뭐 그런 장면들 또 멤버들이 한 명 한 명 지나가고
그 와중에 씬이 바뀌고 그런 것들이 좀 재밌게 남을 것 같네요. 네. 네. 아직 못 보셔서 이것도 다 스포예요. 저도 못 봤어요. 아까 봤잖아요. 못 본 걸로 할래요. 아 그래요? 네. 거짓말하는 줄 알고. 밤까지 그게 완성본이 아니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지금 뮤비 공개까지 정확히 딱 59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와, 저 그럼 집에 가야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안 돼요, 네. 안 돼요. 저 봐야 되는데 집에 가서. 59분 남았다고요. 집 가는데 59분 걸려요? 그럼요. 여기가 어딘데요? 여기 어디야? 아, 저희 집 아니에요. 그래. 네. 아, 그래. 네.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뮤직비디오 얘기까지 조금 네. 얘기를 해드렸고요. 네. 또 좋은 소식이 하나가 있는데요. 네. 네. 네, 저희가 또 오랜만에 컴백인 것만큼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대요. 그래서 또 이번에 저희가 정말 잘 아시는 이제 지인분이 엄청난 분이세요. 네. 또 이제 전화로 직접 이제 연결을 해서 응원을 해주시겠대요. 그분이 네. 저희가 얼핏 들었는데 슈퍼스타라고. 네. 그죠? 그리고 KC? 네, K씨인데 예, 슈퍼스타 K씨. 굉장히 슈퍼스타고 샤이니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이 많고 바삭바삭하구나. 애정도 많고 예. 그리고 이분 없으면은 샤이니가 안 돌아갈 정도라고 자기가 자부하고 다니는데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네. 와우. 전화 연결이 됐다고 하니까요. 네. 일단 전화 다행히 연결... 진짜 바쁜 와중에 네, 전화 연결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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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그럼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 여보세요? 네. 아 이게 아. 뭐야 그 핸드폰이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누구세요? 예, 저는 샤이니 종현이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아, 예, 예, 예. 수고하십시오. 네, 자, 들어왔고요. 예, 끊었습니다. 한 분이 더 계세요. 예. 또 한 분이 더 계신데 어떻게 연결해야 될까요? 왜 앉으세요? 정말 끊어버리. 정말 끊어버리. 얘기 다 들었잖아요. 아니. 어딨어? 핸드폰 어딨어? 방송 막하지 말아야지! 아, 죄송해요. 핸드폰 어딨어? 다시 한번 연결해 주세요. 핸드폰 어딨어? 다시 한번 연결해 주세요. 다시 한번 연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기요. 빨리 들어와 주세요. 네. 정말 끊었어. 네, 저를 주세요. 네. 네, 여보세요? 네. 네, 누구세요? 가입 안 해요. 아, 가입 안 해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샤이니 텔레콤에서 왔는데요. 예. 이번에 새로 나온 샤이니 정규 5집 패키지가 있거든요. 네, 테이프 플러스 CD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플러스 딱지도 있다 그래요. 네, 딱지도 있어요, 딱지. 대답하라고. 아니, 구성이 어떻게 돼? 여보세요? 전화가 잘 안 돼. 네. 아, 전화가. 여보세요? 들려요? 네, 들려요. 뭐랑 같이 있다고요? 그 CD와 테이프 같이 구성되어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네네. 옵션으로 딱지들입니다. 네. 아, 안 땡기는데 별로. 안 땡기세요? 네. 그럼 가격을 들으시면은 확 땡기실 수도 있어요. 네. 아니, 그런 건 괜찮고 제 사진 많아요? 사진 많죠. 아, 그럼 살게요. 본인 사진. 네. 아, 그럼 패키지로 어떻게 두 묶음 정도 보내드리면 될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네, 총 470만 원이고요. 네.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죄송한데. 일단. 두 명 빠져서 많이 힘드세요? 네. 아, 일단 어쩐 일로 전화하셨어요? 제가요? 저희가 했어요? 네. 아, 잘못 걸었어요. 끊어요. 네. 아니 이러면 종현 씨한테 한번 네, 네, 종현 씨한테 걸어봐요. 네, 제가 그, 다시 걸어. 제가 끊었으니까 제가 누를게요. 네, 네, 미안하니까. 네. 네. 아 약간 키 씨한테도 좀 미안해요. 깜짝 놀랐어요. 끊으라며요. 아 내가 언제요? 무언의 압박. 생방송 들어. 아 시간이 좀 남네. 네 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현재 고객님 예 대출 500만 원까지 당했어요. 일단 아까 문자 보내신 거 제가 확인했는데, 네, 예 팀장님께 문자 보내셨던 거 확인을 해서 예 이제, 하락을 지금 회사 쪽에 승인을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500만 원 예 대출 신청하셨죠? 네, 근데 제가 지금 집안 사정으로 500만 원 좀 더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아 그럼 합이 천이 되는 거죠? 예, 500 플러스 예, 예. 500. 예, 4부 이자가 되겠고요. 네. 네, 이자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빨리 안 갚아주시면. 혹시 이자 대신 샤이니 정규 네. 5집 앨범 CD와 아, 테이프는 안 될까요? 아, 죄송하지만 그런 것은 이제 다른 쪽으로 가서 판매를 하시고요. 이쪽에서는 이제 현금만 받고 있으니까 빠르게 입금을 한 달 안으로 해주셔야. 예. 네. 이자 넘성도 이자를 안 받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또 프로모션 기간이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미안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좀 바꿔드릴게요. 네네. 잠시만요. 어떤 분이실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샤이니 태민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가능하십니다. 아, 네, 제 신용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이태민 씨는 500만 원까지 가능하시고요. 이진기 네. 씨는 450까지. 아, 저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건가요? 아, 이진기 씨는 예, 요즘에 좀 발목 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건강보험 쪽으로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가 좀 되게 체계적이에요. 아, 이거 네. 아, 좀 마음 아프네요. 아, 하지만 빨리 나으시면 또 출연까지 가능하시니까. 아, 좋네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방송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네. 배틀러얼 아니에요? 한 명씩 빠지고 있는 거. 약간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키시 간 건 알고 계세요? 예, 알아요. 지금 제가 네. 차에서 이제 V의 맵을 다운 받으려고 하는데 전화가 와서요. 네네네. 예, 키시가 없다는 소식까지는 전에 들었고요. 네, 일단 목소리 들으니까 정말 네. 반갑네요. 안 반가운 것 같아요. 네,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아, 그래요? 새삼 반가워서요, 저는. 아니에요. 재밌어요, 방송? 네, 재밌어요. 아무튼 라디오 잘하시고 끊을게요. 네. 아, 종현이 형, 라디오 잘하시고요. 저희 이제 앨범 곧 나오니까 12시 나면은 생방 라디오에서 틀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아, 예, 또 저희 원어본 라디오 네. 심의가 났는지 확인을 해보고 1,000만 원까지 제가 한번 걱정해보겠습니다. 예, 그 1,000만 원 확인되면은 꼭 심의 통과해서 네. 원어본 틀어주시길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선입금이에요. 선입금 후 예 방송. 알았어, 끊어. 아, 진짜 말 맞네 이거. 대출 안 해. 예. 네. 아무튼 아, 또 저희 네. 샤이니를 응원하는 건 역시 네. 슈퍼스타 샤이니 멤버 종현 키군이었습니다. 네. 아, 또 이렇게 방금 옆에 있다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목소리를 들으니까 반갑고 좋네요. 네. 태민은 또 댓글 더 읽어주시는 건가요? 잠시만요. 네. 뭘 자꾸 끊을라 해. 아유, 네네. 또 끊어. 오. 아, 왜 이렇게 재밌어. 사이코. 부위에 없어. 아, 일본어로 온 거. 일본어로 온 걸 읽고 있어요. 네, 여러분, 네. 최고란 뜻입니다. 네. 네. 아무튼, 네. I love you. 네. 아무튼, 많이 오네요. 네. 천만 민호. 이전, 뭐, 이전기? 아, 뭐, 아무튼. 아, 전기요? 네. 예. 아무튼 네 그렇군요. 네, 충전식이고요. 아쉽게도 여러분 샤이니 비긴즈 원 오브 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아~ 네. 또 마무리에 또 종현 씨와 키 씨가 또 전화를 해줘서 또 마무리가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가 있어요. 그렇죠. 예. 마무리 뭐 저희가 잘 또 대출까지 네. 잘 받으면서 이렇게 네. 끝냈는데 네. V앱으로 통해서 팬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저희가 또 오늘 또 새롭게 라이브도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새로운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요. 너무나도 많은 스포가 된 것 같은데 네. 오늘 방송 어땠는지 원희 형부터. 네, 아 V앱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재밌었던 것 같고요. 또 멤버들이랑 오랜만에 다섯 명이서 방송하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그러네요. 더욱 뭔가 뜻깊었고 더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보통으로 방송하는 원희 형이었고요. 그럼 막 방송하는 태민군 어땠는지. 네, 일단 오늘 되게 저희들의 이제 앨범을 잠깐 스포해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준비했던 과정도 많이 생각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투명운산을 여기 이제 V앱을 통해서 또 들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또 많이 사랑을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뭐 저희 샤이니는 활동 시작이니까 여러분들께서, 힘내서 함께 저희 자주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와. 네, 여러분. 저도 오늘 방송하면서 너무나도 재밌었고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곧 앨범 활동이 시작되는데 여러분들의 힘에 기대에 부응해 꼭 닿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네. 자정에 0시에 저희 이번 앨범 그리고 뮤직비디오가 공개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다 같이 멤버 두 명은 없지만 네. 세 명이서 인사 드려볼까요 오늘요? 네. 저희 정규 5집 앨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재밌게 열심히 좋은 모습 많이 많이 보여드릴게요. 지금까지 컨템포러리 밴드 빛나는 샤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뮤직비디오도 봐주세요. 안녕. 12시에요. 12시.